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튜버 이은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물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 브랜드의 대표적인 예물시계 컬렉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처음 소개할 브랜드는 론진입니다. 여성용으로는 론진 프리마 루나를, 남성용으로는 마스터 컬렉션 문페이지 스틸 모델이 인기가 높습니다. 프리마 루나는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직경 30.5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60만원입니다. 남성용으로 추천하는 마스터 컬렉션 문페이지 스틸은 문페이지와 풀 캘린더 기능이 있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직경은 42mm입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400만원대입니다. 두 시계의 가격을 합쳤을 때는 500만원대 정도이며 합리적인 가격의 예물시계를 구매하고자 하는 커플들에게 추천하는 브랜드가 바로 론진입니다. 태그오이어에서 예물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바로 링크입니다. 직경 32mm의 뉴 링크 레이디 쿼츠는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있는 버전을 추천하는데 가격은 296만원입니다. 남성용으로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는 칼리버 17을 장착한 뉴 링크 칼리버 17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모델을 추천하는데요. 이 시계의 직경은 41mm라서 웬만한 사이즈의 손목에는 모두 잘 어울리는 그런 시계입니다. 가격은 584만원으로 남녀 모델 두 개를 합치면 800만원대입니다. 클래식한 스타일의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몽블랑을 추천합니다. 여성용으로는 보헴 데이앤나잇 32mm를 추천하는데요. 데이앤나잇 기능이 있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이 시계의 가격은 386만원입니다. 남성용으로는 스타 레거시 풀 캘린더를 추천합니다. 날짜와 요일, 달, 그리고 문페이지를 모두 보여주는 풀 캘린더 기능이 있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직경 41mm의 이 시계의 가격은 568만원으로 두 시계의 가격을 합치면 900만원대입니다. 튜더에서는 블랙베이 SNG를 추천합니다. 스틸의 S와 골드의 G를 의미하는 SNG는 베젤과 크라운 그리고 브레이슬릿의 링크 두 줄을 골드로 제작을 했습니다. 일명 콤비 모델인데도 직경 32mm의 여성 모델은 495만원, 직경 41mm의 남성 모델은 522만원으로 1000만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커플 예물시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시계 모두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샴페인 골드 컬러 다이얼 모델과 블랙 컬러 다이얼 모델이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물로 인기가 높은 브랜드인 오메가에서는 컨스틸레이션 맨하튼과 시마스터 다이버 300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예물 구성 중 하나입니다. 직경 25mm의 케이스에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한 컨스틸레이션 맨하튼은 세드나 골드 베젤과 인덱스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서 예물로 인기가 높은데 가격은 930만원입니다. 시마스터 다이버 300은 예물이 아니더라도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결혼 예물로 이 시계를 구입하는 남성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마스터 다이버 300의 가격은 650만원으로 여성 모델과 남성 모델 두 개를 모두 합친 가격은 1500만원대입니다. 불가리는 예물시계로 루체아와 불가리 옥토로마가 가장 잘 나간다고 합니다. 로즈골드와 스틸의 콤비 모델인 루체아는 직경 23mm의 케이스에 골드 베젤, 머더 오브 펄 다이얼, 다이아몬드 인덱스 등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불가리 옥토로마는 케이스와 크라운, 인덱스, 핸즈만 로즈골드 소재로 제작해서 예물시계로 더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여성용 루체아의 가격은 1,060만원, 남성용 옥토로마의 가격은 93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의 가격대의 예물을 선택하고자 하는 커플들에게 추천합니다. 까르띠에는 펜더드 까르띠에와 산토스드 까르띠에의 모델의 구성이 최근 가장 인기가 있는 예물시계입니다. 골드와 스틸이 콤비 소재이며 두 시계의 컬렉션 이름은 다르지만 케이스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커플로 착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모델은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미디엄 사이즈 기준 1,010만원이고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남성 모델은 미디엄 사이즈 기준 그 가격이 1,140만원입니다. 남성 시계의 경우 레더 스트랩도 함께 제공하므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거 루꿀뚜르는 리베르소 모델이 예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성용으로는 리베르소 원 듀에토, 남성용으로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의 구성이 둘이 합쳐서 2,200만원대로 예물시계에 조금 더 힘을 주고자 하는 커플들에게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두 시계 모두 매뉴얼 와인딩, 즉 수동 무브먼트를 장착한 기계식 시계로 여성 시계의 케이스는 특히 그 위아래로 다이아몬드 세팅을 해서 여성스러움이 돋보입니다. 남성 모델은 특유의 버건디 다이얼이 매우 유니크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리베르소 모델이니 케이스의 후면에 인그레이빙 등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그런 시계들입니다. 예물시계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 롤렉스에서는 역시 설명이 필요 없는 데이트 저스트 콤비 모델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모델을 기준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다이얼과 브레이슬릿 스타일이 있으니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롤렉스는 골드와 스틸 조합을 롤레조라는 이름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트 저스트 롤레조 모델의 대략적인 가격을 참고하시라고 대표 모델을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둘이 합쳐서 약 2,500만원대로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롤레조 모델을 예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IWC입니다. IWC도 예물로 많이 구매하는 브랜드인데요. 특히 남성용인 포르투그저 오토매틱은 남성들에게 특히 더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1,580만원으로 여기에 어울리는 여성 모델은 포르토피노 오토매틱 문페이지 모델로 직경 37mm의 스틸 케이스의 베젤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고 12시 방향에는 문페이지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세팅과 문페이지 기능 때문에 여성 모델은 남성 모델보다 조금 비싼 1,640만원입니다. 두 시계의 가격을 합치면 3,200만원대입니다. 지금까지 각 브랜드의 가장 인기 있는 예물시계 컬렉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그냥 단지 추천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말 사랑하는 분과 손을 잡고 백화점이나 시계 매장에 가셔서 꼭 손목에 차보시고 평생 함께할 예물시계를 잘 고르시기를 시튜버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노력하는 시튜버 이은경이었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